새해 강서구청장으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진교훈 당선자, 과연 그는 누구인지, 그리고 구청장이 바뀌면서 강서구의 행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김대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967년생인 진교훈 당선자는 올해 56살입니다. 33년 동안 경찰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전북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근무할 때 조직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획부서나 TF 또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가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서 강서구 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구청장 직속 조직이 여럿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와 보다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대표적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 제한 완화인 것 같습니다. 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강서구의 약 95% 정도가 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고 주거의 삶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문제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김포공항 주변을 발전시키는 방안에도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포공항이라는 명칭을 서울공항이나 서울강서공항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